이런 엔딩 원치 않죠. 진 엔딩 보러 갑시다. 자, 이제 마지막 엔딩, 트루 엔딩 보러 가겠습니다. 양쪽 도서관 모두를 선택해야 한다 그랬죠? 가죠. 어디 그럼 이제 끝에 다가가는 것 같네. 포기하지 마. 아, 알고 보니까 아리아가 아까 저 사람들을 없앨 때 얘가 말 씹은 것도 좀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 아니야? 세이브. 됐어. 아, 부엉이도 저기 파티에 껴있구나. 그다음에 나 이제 진짜 갈게, 진짜 갈게. 완전 힘들어. 이거 도대체 몇 번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나는 아리아가 좋으니까 빠이빠이. 세이브. 자, 여기서. 여기서 룰을 지킨다. 따라야 한다. 가죠. 따라가야 한다를 해야지 이제 맞는 답이었죠?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출구가 가까운 듯해. 우리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 우리 세계? 가죠. 결말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할래? 바꾸겠어. 아니면 저자가 쓴 것을 존중하겠어. 이번엔 바꾼다 해볼까? 알겠어. 이상한 것들을 질문해서 미안해. 이게 마지막이야. 그래, 진짜로 마지막이다. 널 쫓아가는 것도 이걸로 마지막이겠지? 갑시다. 아, 이 책들 보면 좀 이렇게 뭔가 찡하더라. 진짜 친구 만난 것 같아가지고. 하도 저기서 책을 많이 만나가지고 사람보다 책을 더 많이 봐가지고 그런지 책이랑 이제 친근해진 것 같아. 책과 친근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보내주게 해주는 아주 좋은 게임이죠, 이 게임. 갑시다. 트루엔딩입니다. 그게 사실이야. 말도 안 돼. 이제 알겠어. 맞죠? 아리아, 기다리고 있었어. 뭐라고? 아리아, 사라진 줄 알았는데. 내 걱정하고 있었던 거니? 그래도 드디어 우리 넷 모두가 모였어. 이제 우리 세계로 돌아갈 수 있어. 저 문을 열기만 하면 돼. 여기서부터다. 잠깐! 응? 무슨 일이야? 클라이드. 얘 이름 처음 나왔어. 클라이드, 사실대로 말해줘. 사실? 무슨 얘기야? 미안해, 루인. 나 거짓말했어. 분홍색 문을 열고 이 사진을 찾았어. 안 돼! 이 사진은 6년 전 우리 넷이 친구와 된날 찍은 거야. 6년 전? 나도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걸 잊을 수 있을까? 그치만 이제 전부 기억나. 처음으로 도서관에 갔을 때 어린 작가를 만나서 친구가 됐어. 우린 언제나 함께였어. 그 작가의 이름은 루인이었어.
나중에 매일같이 성격이 바뀌었지만 친구를 만들려면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은 이야기꾼을 만났어. 그 이야기꾼의 이름은 달리아였어. 마지막으로 우리 사서의 아들 클라이드를 만났어. 책은 싫어했지만 그것들이 보물인 걸 배우고 새 사서가 될 수 있었던 소년이 있었어. 이 사진이 많은 것들을 떠올릴 기회를 주었어. 함께 웃고, 함께 놀고, 함께 책을 읽었던 것도 기억나. 그리고 내 죽음도 기억나.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잖아. 아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아리아를 다시 만나고 싶은 친구들이 아리아를 이 기펜으로 만든 건가? 피곤한가 보네. 우리 세계로 돌아가자. 됐어. 더 이상 진실을 숨기지 말아줘. 클라이드, 계속 숨길 수는 없어. 나도 달리아와 동감이야. 네가 사실을 말하지 않겠다면 내가 말하겠어. 클라이드! 이게 뭔지 알아? 우리 가족은 대대로 이 기펜을 잘못된 손에 들어가지 않게 숨겨왔어. 이건 도서관의 책장 뒤에 있는 비밀방에 숨겨져 있었어. 사서는 이걸 지키는 역할을 맡은 거지. 이 기펜을 쓴 것을 만들고 지우는 힘이 있어서 숨겨야만 했어. 아무리 그래도 규칙을 좀 깨기로 했지. 난 이 기펜을 써서 널 다시 존재하게 만들었어. 다시 존재하게 만들어. 무슨 뜻이야? 너도 알다시피 넌 한 달 전에 죽었어. 아, 한 달 전에? 우리 모두 낙심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지 못했지. 난 이 기펜으로 널 되돌려오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어. 이건 만들고 지우는 힘이 있을 뿐이야. 진짜 사람을 소생시킬 순 없어. 한편 루이는 책을 쓰기 시작했어. 졸음마저 줄여가면서. 그 결과 손을 너무 혹사시킨 나머지 다치고 말았어. 그래서 붕대를 감은 거야. 나와 달리아는 루인을 걱정했어. 무슨 책을 쓰고 있는지 알아야 했지. 네가 도서관에서 모험을 하는 내용의 책이었어. 하지만 그건... 그래. 이 세계는 루인이 쓴 책에 기반한 거야. 그리고 내가 이 펜으로 그걸 현실로 만들었지. 그래서 너희 셋을 이 가짜 세계에 넣고 가혹한 진실을 잊도록 새 기억을 집어넣었어. 아... 그냥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원작자인 루이는 모든 걸 기억해낼 수 있었어. 달리아도 마찬가지였고. 내 목적은 네가 진짜 아리아처럼 행동해서 진짜를 대신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였어. 우리 넷 모두 우리 세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이야. 내 계획도 참 바보같지. 미안. 난 정말 이기적이었어. 미안해. 클라이드, 자책하지 않아도 돼, 클라이드. 넌 하나도 이기적이지 않아. 날 위해서 그런 거잖아. 날 걱정해주고 신경 써주는 친구들이 있어.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어. 아리아,
그치만 이제 멈춰야 돼. 응? 어? 난 아리아의 모습, 성격, 기억, 감정을 갖고 있지만 결국 아리아가 아니야. 나는 사본일 뿐이야. 진짜가 아니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계처럼 가짜라고. 나는 누군가의 목숨을 대체할 권리가 없어. 아니야,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 제발. 내게 넌 진짜야. 너는 친구라고. 너희 모두 덕분에 우정이 뭔지 깨달았어. 전부, 전부 고마워. 아리아, 그 기패 돌려줘. 미안해. 뭘 하려는 건데? 네가 만든 것들을 전부 지울 거야. 전부? 그렇다면 너도! 안 돼, 안 돼, 그러지 마. 너를 만나게 돼서 기뻤어. 어? 루인만 남겨줬어. 어떻게 된 거야? 걱정 마. 너희 세계로 돌려보냈어. 그런데 나는 왜 돌려보내지 않았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거든. 너의 책 끝까지 쓸 거야. 괜찮은 결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마칠 수 없다고 했잖아.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알지? 아니야, 아니라고. 그런 결말은 못 써. 루인! 너 나한테 해피엔딩 썼으면 좋겠다고 한 거 기억 안 나? 그런데 그걸 쓰기 전에 네가 죽었어. 그래서 해피엔딩을 쓸 수 없었다고. 애초에 내가 쓴 글을 읽고 싶어하는 사람은 너였어. 처음으로 내게 자신감을 주려 한 사람. 내 첫 친구였다고. 내가 행복하게 있는 세상에 너에 대한 책을 쓰고 싶었어. 네가 누려야 마땅한 행복한 결말을 주고 싶었어. 네가 진짜가 아니란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널 죽이면 전부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네가 죽는 결말이 행복한 결말일 리가 없잖아. 루인. 그래, 그런 기분이구나. 놀아볼 게 있는데 괜찮아? 행복한 결말을 판가름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 내겐 해피엔딩이란 인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더라도 웃으며 계속 나아가는 거야. 루인, 아무리 아프더라도, 아무리 눈물이 멈추질 않아도 미소를 잃지 않으면 이 결말을 행복하게 맺을 수 있을 거야. 그래. 고마워. 마지막에 왜 그러니? 루인이다 이번엔. 클라이드가 그린 포스터다. 미안해요, 훌쩍거려서. 아, 그러면 아리아는 결국. 있다.
랄까 진짜 저거 사서씨가 그린 거였군요. 안녕, 루인. 조용! 미안해요. 좀 조용히 말해야지. 넌 사서잖아. 이런 곳에서 제일 시끄러운 사람이 왜 사서 본인인지 원. 네, 매력의 일부지. 손은 어때? 아직 아파? 아니, 점점 낫고 있어. 그거 다행이네. 곧 있으면 다시 책을 쓸 수 있겠어. 실은 어제 한 권 썼어. 손이 완기될 때까지 기다렸어야지. 그래, 알아. 그래도 내가 쓰던 걸 마칠 영감이 떠올랐거든. 그 책, 아리아가 나오는 그거 맞지? 그래, 드디어 좋은 결말을 쓸 수 있었어. 이야, 정말. 그럼 내가 사파를 그릴게. 그리고 인물들을 해설하는 건 내가 맡을게. 아, 이래서 해설가와 사서와 작가가 정해졌네. 책 제목은 뭘로 할 거야? 책 제목은 아리아 이야기. 아리아스 스토리, 아리아 이야기. 여기까지 해서 모든 엔딩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디벨로퍼 아트 앤드 스토리는 리디아님께서 해주셨고요. 보이스 액팅, 아,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야, 근데 이 게임 너무 좋다. 진짜 정말 너무 잘 플레이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너무 재밌는 게임이었어요. 오랜만에 이런 이브랑 포켓미러 사이의 게임을 해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냥 훅 오는데 진짜 눈물 확 나. 어떡해. 야, 그 아까 루인 우는 장면에선 야 연기가 안 되더라. 그냥 혼자 울면서 울먹울먹 읽는 게 전부였어, 그 대사를. 야, 진짜. 책 나왔구나. 야, 축하한다. 아, 뒤에 아리아 있어. 이걸로 트루 엔딩. 이네요. 아, 너무 재밌었다 진짜. 자, 이렇게 해서 아리아 스토리, 아리아 이야기 모든 엔딩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제작자님 다음 작 만들고 계십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음 작품이 뭐가 될지 정말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규님 정말 수고 많으셔요. 아니 정말 완전 빠져서 플레이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 게임 정말 꼭 한번 여러분들도 플레이해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자, 그럼 이상 아리아 이야기였고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명작이었네요.